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불사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녀석이 등장할 타이밍이 딱 왔습니다. 바로 크로우! 사실 크로우가 그동안 전설 중에서 굉장히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좋은 취급을 많이 받아왔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를 통해 조금 버프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레온이 너프를 당함으로써 약간 간접적인 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크로우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진짜 날개를 말이죠. 바로 뺨! 특가 상품에 불사조 크로우가 떴습니다. 이게 300이면은 거의 2만원짜리 스킨이거든요? 200 정도로 세일을 해줬습니다. 크로우 하면 또 불사조 크로우죠.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크로우의 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크로우 일로 와임마! 넌 내 꺼야! 뱀! 진짜 날아다니는 불사조 크로우를 얻었습니다. 제가 또 크로우 같은 경우에 제대로 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체력 같은 경우에는 파워 만렙 기준으로 3300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격 독단검이거든요.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폭딜은 아니고 계속 그냥 얍실이 마냥 옆에서 살짝 도구로 상대를 괴롭히는 타입이에요. 독단검을 던지고요. 그리고 특수공격 공중단검 투척이거든요. 이게 또 사기입니다. 돌진기도 되면서 회피기 무적기도 되는 그럼 약간 역전을 시켜주는 그런 궁극기거든요.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맹독. 아, 이게 원래는 제가 스타파워 상점에서 떴었는데 이거를 놓쳐버렸네요. 맹독 같은 경우에는 단검에도 적의 피해량을 10%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 불사조 크로우로 꼭 승리를 거머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전부터 한번 진행해볼까요? 으스스 동굴인데 벽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활약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팀전부터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좋아 상대편도 크로우가 있는데 아, 저런 짜바리 크로우랑 다르죠? 저는 불사조라고요. 어이? 뭐야, 너도 불사조네? 여기서 친구를 만나다니. 아야, 불사조 크로우는 긁으면은 상대가 불타네요? 독대시네? 아! 우리 팀 너무 밀리는데? 야. 아니, 이거 지금 첫 출격인데 이러면 곤란이요. 잘했다. 잘한다. 하잇! 으들 들어와. 저거 먹어. 보석 좀! 뭐야, 뭐 좀 해봐! 오케이. 호이. 긁어. 아우. 귀찮게 하지 마. 긁어주세요. 어우. 자, 체력 살짝 채우고, 바로 돌진 들어갑니다. 헐. 돌진 어택! 뺨! 하하하하. 좋아, 갑자기 우리 팀 너무 잘해. 자, 살짝 빠지자, 얘들아. 페니야 빠져. 그거 아니야. 그렇지. 역시, 진정한 불사조는 나였어. 오케이! 똑같은 불사조 만나가지고 살짝 긴장할 뻔했는데 역시 우리 팀원을 잘 도와준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쇼다운 모드 한번 진행을 해볼건데 우당탕 진흙탕입니다. 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에 수풀이 있어가지고 쉘리나 사실 불이 좀 유리할 거란 말이죠. 다이너마이크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크로우가 활약하기엔 썩 좋은 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합니다. 솔로 쇼다운 렛츠! I get it. 뿅! 가자! 나의 크로우는 절대 죽지 않아요! 불사조 크로우, 왜 불사조인지 보여주자! 하이. 저거 살짝씩 긁어줄게요. 얍. 오케이! 이것이 독을 싹 긁어주는 맛이에요. 자, 다음은. 안쪽으로 좀 들어갑시다. 쇼다운은 처음에 많이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이 안쪽에서 자리를 미리 잡아놓을게요. 제가 이거 먹어주고 여차하면은 궁극기 스택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할만하거든요? 자, 8명 남았고 거의 그리고 지금 상대가 만나면은 카멜리온급의 약간 보호색이라 헷갈릴 수도 있어. 잘 안 보여, 숲으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서프라이즈! 뭐야?
순간적으로 끊겼는데 여러분들 불사자 크로우 살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씨. 야 눈치 게임 해야 된다. 아직 7명 남았어요. 아 궁극기 썼어야 되는데 방금. 아 이거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다 버린다. 어? 불사조 크로우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어도 계속 피닉스답게 부활할 거예요. 확실히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저 프랭크 같은 깡패들 만나면은 맥을 못 추네요 약간. 아 부활했다. 자 이번엔 꼭 생존해보자. 긁어주고 긁어주고 1100 데미지. 이게 한 발 맞추면은 700 데미지. 한 발당 한 300 데미지 정도 되네요. 390 데미지. 근거리에서 연속 차이징으로 세 방 빵빵빵 때리면은 저런 알리 같은 애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생존 브롤러 8명. 아 이거 너무 일찍 들어갔어. 차라리 외곽 쪽을 좀 돌면서 애들 좀 숫자가 좀 줄어들 때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체력 채워주고. 아 조금만 더 긁어주면 되는데. 어 나이스. 정신 못 차려요. 자 6명 남았거든요. 불사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케이 궁극기까지 찾고 여차하면 한번 살 수 있어요. 저 계산 잘하자. 자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자. 차라리 빠져 바깥으로 빠져. 야 이거 궁극기 있어서 살았다 방금은. 불사조 살아난다. 승리한다. 아 좋아. 많이 유리해요. 긁고 긁어주고. 우후 좋았어. 쇼다운. 자 궁극기 계산 잘합니다. 한번 일단 독을 한번 묻혀줘야 돼요. 오케이! 뺨! 불사조 크로우 날아다니면서 승리. 아 다행히 발리나 다이너마이크 같은 애들이 차라리 많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자 이번엔 듀오 모드까지 또 깔끔하게 승리해봅시다. 앞기름 무 You gotta see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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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주작 크로우와 함께 갑니다. 자 이것도 챙겨주고 허이 야 내가 리드한다. 넌 따라오기만 해. 핫 자 파워까지 4개. 파워큐브 수급은 굉장히 순조로워요. 자 남은 팀 4팀 처리됐고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야 친구야 천천히 가만있어. 아니 들어가지마. 가만있어 여기. 자 일단은 동태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듀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눈치게임 오지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 제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안 좋아요. 상대가 모습을 먼저 드러내는 걸 좀 기다렸다가 뒤에 기습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레온 파워 몇인데 저거? 에? 자 계산 잘해야 된다. 레온 파워. 아 부활했다. 아 아직 남은 팀 4팀 지들끼리 싸우게 됐어. 그래 지켜봐. 나이스. 레온 잡는다. 나이스 쇼다운. 레온 어디갔어? 긁어주고 돌진! 뺨! 뭐야? 한 명 남았어? 호우! 제발! 그렇지! 아! 아 레온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거. 아 너무 아깝네.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크로우가 아닌 불사조 크로우로
한번 즐겨봤습니다. 뭔가 약간 이 스킨 끼고 있으면은 죽어도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계속 부활해서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월요일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